2월 22일에 통계청이 학계 출산율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학계 출산율은 0.78명, 전년보다 0.03명 줄어들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학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죠.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학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죠. 작년 한국의 학계 출산율은 2020년 OECD 평균 학계 출산율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은 1974년 이래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학계 출산율이 2025년에 0.61명까지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는데요. 2002년에 49만 7천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0년 만에 반토막이 된 것입니다. 30년 전에 1992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사망자 수는 또 늘어났는데요. 작년 사망자 수는 37만 2,8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 5,1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고령화 영향으로 인해서 70대 이상 사망자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어 한국의 인구가 12만 3,8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한 2020년 이후 3년 연속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혼인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전년보다 1천 건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0세로 전년보다 0.3세 높아졌고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평균이 29.3세보다 3.7세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한 것인데요. 통계청이 인구 추계에서 예상한 2022년 인구 자연 감소 폭은 기본 시나리오에서 7만 8천 명, 최악 시나리오에서 10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통계청은 인구 5천만 명 붕괴 시점을 기본 시나리오에서 2041년, 최악 시나리오는 2031년으로 잡았는데요. 하지만 이날 확인된 인구 자연 감소 폭은 최악 시나리오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인구 5천만 명 붕괴 시점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2030년 이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이란 이름하에 380조 2천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2022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607조 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그 3분의 1가량 규모의 재정이 15년 동안 쉽게 말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명목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수치만 놓고 보면 처참한 실패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한국의 독특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서울공화국 현상 때문이죠.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도농간 격차와 수도권의 자원 독점이 강합니다. 고용과 주거, 교육, 인프라 산업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이렇다 보니 오늘날 수도권 공간 면적은 12%인데 인구의 52%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정된 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적은데 52%가 다 그걸 갖고 싶어하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본이 한정적인 청년들이 잘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되었고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결혼이나 출산을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사회 문제는 지금보다도 더 심해질 텐데요. 당장 지금도 지방대학의 붕괴와 주거 불안, 연금 고갈, 노년 부양비, 병력 부족 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인구 문제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가 배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국가 자체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경제성장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요. 노령 인구가 많아 노령 인구를 부담해 마치 일본처럼 저성장의 늪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인구가 줄어든 만큼 신기술의 보급도 늦어지며 혁신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 만큼 세수 확보가 안 되어 세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당장 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인상이 예상되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기에 세금을 더 거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도 병력 문제도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당장 2040년에는 현역 입영 대상자 수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2036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도 못 미치기 시작해 2041년부터는 7만 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죠. 근데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니 이 시기는 더 빨라질 것이고요. 이렇다 보니 국방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런 저출산 문제를 겪은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헝가리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인구가 줄어들어 20년간 헝가리 인구 약 5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2004년에 헝가리의 EU 가입 이후 서유럽으로의 두뇌 유출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실제로 서유럽으로 이주하는 인구를 포함해 연간 약 4만 명의 인구가 감소해버렸죠. 그런데 헝가리는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북유럽 국가와 달리 반이민 정서를 바탕으로 순혈 정책을 내세웠고 적극적이며 실용적인 출산 정책을 펼쳤습니다. 4명 이상 아이를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평생 소득세를 면제했다거나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을 준다거나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이자를 면제한다거나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의 3분의 1, 3명 이상 출산하면 대출액 전체를 탕감하는 식으로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을 펼쳤습니다. 헝가리는 헝가리 전체 GDP의 5%를 출산 정책을 사용할 정도로 강력한 출산 정책을 펼쳤죠. 그 덕분에 혼인 건수가 20% 이상 증가했고 이혼율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출산율이 올라가게 되었죠. 물론 헝가리 정책을 그대로 한국에 도입할 수는 없겠다마는 15년간 380조 원을 쓴 것보다는 이렇게 출산과 결혼이 부담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